이데일리 TV입니다. 코웨이, 진원생명과학, S5일, 유진투자증권, 연우, 스카이라이프, 영원무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호텔신라, 제넥신, 대상, 진성TEC, 화신까지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 계룡건설, 명신산업, CJ제일제당, SJM, 테크윙, ST팜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 대웅제약, 파라다이스, 아주IP투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점점 줄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고르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관심주 고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결국 포커스는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이제 스카이라이프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장기간 업황이 네, 안 좋았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감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 너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고요. 아예 TV를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집에서 그냥 뭐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시청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성 방송 업체는 당연히 이제 업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2분기도 아마 실적이 좋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TV 시청 시간이 뭐 조금이나마 늘었다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합 상품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업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알뜰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알뜰폰 자체만 보면은 크게 이제 매력은 없어요. 기존 사업자들 있으니까. 하지만 스카이라이프의 장점, 그러니까 결합 상품, 뭐 TV라든지 뭐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이런 것들을 결합했을 때 뭐 할인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합 상품은 장점이 유지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합하면은 사실 해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예. 앞으로도 가입자를 꾸준하게 늘리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부터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공급 이런 사업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모멘텀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캐디 스카이라이프로 불리죠. 이제는 뭐 통신 그리고 TV M&A 이런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1분기 실적은 따라오지 않았고 2분기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구조적 성장이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2.37% 강세 흐름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만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완만하게라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고가이기 때문에 시간 걸리더라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1,500원 선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연우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펌프형이라든지 튜브형 그 화장품 예. 용기를 네,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뭐 여성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객이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 사실 국내에서 화장품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두 업체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우의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방 산업인 화장품 업황이 중요한데 요즘에 화장품 업황이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1분기 실적을 보면 기저 효과도 이제 좀 반영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소비가 좀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연우 역시도 호실적을 같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좀 전환시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장기화 된다고 해도 실적 개선세는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매출이 살아나는 그 화장품은 이제 고가 화장품이에요. 뭐 설화수라든지 뭐 후라든지 숨 예. 네,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고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가 화장품 중심으로 매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연우가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를 복합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가 화장품에 대한 용기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개념으로 역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화장품 하면 예전에 그 중국 소비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중국에서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도 예전보다 이제 GDP 뭐 1인당 그 소득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우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고가 화장품 매출을 촉진시키고 연후까지 실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1분기에 양호한 실적 확인이 됐고요. 2분기와 예. 3분기까지도 실적 기대감 유효하다 이렇게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분기 최대 매출을 또 경신했기도 하죠. 연후 같은 경우 오늘은 한 2%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요. 2, 3분기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 시장에선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 좀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쪽으로 의류 쪽, 화장품 쪽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관심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너무 큰 종목은 주의를 해야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장에서 빠지니까 오늘 정도부터도 혹시 신규 진입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후 같은 경우에는 예. 추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상으로는 3만 원대의 매물이 네,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봐서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한 17,500원 정도로 네, 매수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격이 60일 이평선 그리고 전 고점에 걸리는 가격이어서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보니까요.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27,500원 정도 매수하시면 31,000원 전 고점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적 관점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자, 목표가는 3만 원 초반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성TC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예. 건설 중장비 관련된 업체인데 그중에서 하부 주행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부 주행체는 뭐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은 그 자동차 바퀴 같은 바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궤도라고 해서 철로 된 이제 길쭉한 그런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하부 주행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진성T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경기의 민감도가 높고 특히 건설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권에 둘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네, 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졌던 투자가 재개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주택 지표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관련된 관심이 높은 그런 대통령이지만 인프라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정책들 꾸준히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하부 주행체는 소모 부품이 많습니다. 1년 내외로 교체나 이제 뭐 새로 바꾸거나 수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주기가 짧으니까 이제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순환이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초기에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고객사가 되면 꾸준하게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구조예요. 최근 들어서 고객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실적 안정성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진성TC다. 뭐 증권가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네. 건설기계 시장 회복에 따라서 좀 하반기 갈수록 더욱더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14,700원 선이네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60일 이평선을 딱 지지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부터는 재반등을 한번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이번 달에는 진행이 됐어요. 시장 영향도 네. 물론 있었지만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14,500원 정도 접근 가능하다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 기술적으로 잡았을 때 한 17,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경제 채널의 좀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고 이제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죠. 네,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웹툰과 게임 관련된 종목인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전년비 79% 개선되는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료 만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스터 블루의 플랫폼 누적 회원은 연평균 20%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당 평균 결제 금액도 15,000원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이후에는 모바일 게임이죠. 네, 에오스레드의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게임 사업부에 또 해외 진출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에오스레드는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IP이기 때문에 이 IP를 이용해서 다른 해외 국가에 진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사업이 결국 웹툰 게임인데 두 가지가 다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라인업의 웹툰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고 또 웹툰의 IP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최근에 급등 이후에 눌림을 보였고 한 11,000원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메타버스가 또 부각됐을 때 웹툰과 게임주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네, 이런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면 후에 테마가 불 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부터 미리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에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전략을 짜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제 11,150원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 원을 웬만해서는 안 깨요. 만 원, 만천 원에서 하방 경직성이 엄청 강해요. 이게 몇 개월 동안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4월 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1,150원 이하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그 11,800원까지만 잡았어요. 너무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있었던 이제 고점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고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내면 뭐 13,000원까지도 누릴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시장 영향을 감안해서 네, 11,800원까지 한번 잡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설정을 했어요. 뭐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수에 둘 수 있는 종목인데 급등은 또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 종목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실적. 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정리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미스터 블루 목표가는 한 11,8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 라인 손절은 1,2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까지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